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노노친구, 아니 이야기친구 정유생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사이코패스 같은 왕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난세의 영웅 조조, 유비, 손견 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사마씨가 진나라를 세워 중국 본토를 통일하고도 약 200년이 지난 어느 날 유종의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바로 유욱이었습니다. 유욱은 어렸을 때 장막에 장대에 오르고 객사에서 자고 길바닥에 드러눕고 싸움질하는 천방지축이었습니다. 그런 유욱에게도 특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물건을 만들거나 악기를 다루는데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옷이나 모자 만드는 것을 한 번만 보아도 똑같이 만들 수 있었고 또 한 번도 불어본 적 없는 피리도 남이 부는 것을 보고 한 번에 화음을 낼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괴짜 같은 유욱은 아버지 명제의 뒤를 이어 왕이 되자 여러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침, 송곳, 끌, 톱과 같은 살인 도구들이었습니다. 유욱은 그것들을 애정하여 한시도 좌우에서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궐 밖에 나가 길에 보이는 사람, 짐승, 가릴 것 없이 보이는 족족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래서 대낮에도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또 그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 뜻을 어기면 즉시 죽여서 몸을 갈라버렸습니다. 유욱은 하루라도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날이 있으면 몹시 슬퍼했습니다. 어느 날은 태우가 유욱에게 부채를 선물했는데 유욱은 부채가 마음에 들지 않자 사람을 시켜 태우를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곁에 있던 신하가 만일 태우를 죽인다면 응당 상례를 치러야 하는데 그러면 궐 밖에 나갈 수 없다고 하니 죽일 사람을 찾아 나갈 수 없다는 그 말을 듣고 독살 계획을 멈추었습니다. 이러한 유욱의 만행에 몇몇 신하가 반란을 꾸몄는데 반란 모의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욱은 반란을 꾀한 사람들의 집에 가서 직접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두 죽이고 가르고 해부하여 살점을 도려냈습니다. 반란을 꾀한 사람 중 한 명이었던 신발은 죽기 전에 유욱이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욱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그를 향해 도륙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죽었습니다. 유욱의 잔혹함과 사이코패스 같은 기질은 결국 그의 명을 재촉하게 됩니다. 유욱에게는 소도성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여러 공적을 세워 명성이 높은 장수였습니다. 유욱은 이런 그를 시기하여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날이 무척 더웠던 어느 여름날에 장군부에서 소도성은 윗옷을 벗은 채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장군부에 들렸다가 그것을 본 유욱은 방 안에 그를 세우고 배에 원을 그리고 활을 겨냥하여 맞추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가 소도성의 배는 커서 관역으로 삼기 좋으니 쇠 화살촉으로 쏘아 한 번에 죽이면 아쉬울 것이라며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는 뼈 화살촉으로 쏠 것을 권하자 유욱은 소도성의 배꼽에 화살을 맞추며 활을 내려놓으며 짐의 솜씨가 어떠느냐 하고 깔깔깔 웃었습니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소도성은 반란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소도성은 여러 궁리를 한 끝에 유욱의 측근에 있는 신하들을 이용하여 유욱을 암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유욱의 측근에 있는 여러 사람과 결탁하였는데 그중 양옥부는 평소 유욱의 비위를 잘 맞춰왔음에도 유욱이 매번 내일은 우리 귀염둥이를 죽이고 폐하 간을 꺼낼 것이야 라며 겁을 주는 통에 늘 두려움에 떨었어야 했습니다. 음력 7월 7일에 유욱은 양옥부에게 오늘 저녁 직녀가 은하를 건너는 것을 보면 보고하라고 명하고 보고하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윽박질렀습니다. 이에 양옥부는 유욱이 드디어 자신을 진짜로 죽이겠구나 생각하고 소도성과 계획했던 일을 행했습니다. 양옥부는 유욱이 자는 틈을 타 유욱이 곁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살인 도구 중 하나인 방신도로 유욱의 목을 뱄습니다. 이때 유욱의 나이 14세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욱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벗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